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요즘에 HBM 관련된 엔비디아 쪽의 테스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물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율이 60% 정도밖에 안 되는 HBM 관련된 수율입니다. DRAM 같은 일반적인 쪽은 90% 이상의 수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관련된 이슈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HBM 관련된 검사 장비 적용 확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율 향상과 관련된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검사 장비 관련해서는 샘플 조사라든지 다이별 전수 조사, 패키징 이후에 모듈 검사 영역이 역시 강화되고 있고요. 최근 검사 장비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서 테스트 일부 단계에서는 국산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HBM의 수율 향상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는 부분들 때문에 수익성 확보에 대한 주요 과제로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조상 다이 크랙이라든지 그다음 웨이퍼 휨 등이 생기기 쉽고 수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이죠. 또한 적층 단수가 늘어날수록 공정 난이도 역시 상승하면서 수율 개선이 더 어려워지고 HBM의 다이 페널티 감안한다면 수율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 HBM의 수요는 182%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올해 2분기 정도, 3분기 정도부터는 엔비디아의 H200과 B100 정도가 출하가 되는데 H200부터는 HBM3E가 탑재되고 B100부터는 HBM3E의 탑재 개수가 기존 6개에서 8개로 확장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산업 전반에서 AI 적용으로 인한 HBM의 수요 증가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이와 관련된 증설과 관련된 부분도 검사 장비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HBM 수율 향상을 위해서 검사 장비 확대가 되는 부분을 주목하고 계신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 중에는 인텍플러스와 펜트론 정도가 이야기되는데요. 펜트론 오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동사의 성장 핵심은 반도체 검사 장비 비중 확대입니다. 기존의 주력 제품인 제우스, 즉 와이어 본딩 검사 장비도 패키지 자동 검사 장비 등으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던 HBM 등의 차세대 반도체 검사 장비 낙품으로 이어진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밸류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역시 이제 HBM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국내 장비 국산화 추진 중으로 파악되고 있고 동사의 8800WI 관련된 장비가 웨이퍼 표면 검사 장비로 현재 성능 평가 진행 중에 있고요. 연내 양산 가능성으로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HBM 패키징 공장 내에서 MR-MUF 주목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펜트론 같은 경우는 MUF 작업 시에 보호제의 적정 도포 여부 등을 검사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향후 관련 기술을 활용한 검사 장비 라인업이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올해 매출액은 960억 원대, 전년 대비 31% 증가, 영업이익은 166억 원으로 전년비 1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검사 장비로서의 라인업이 확대되고 추가적인 외형 성장 그리고 기업의 가치 밸류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펜트론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검사 장비의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